퓨라에서 외부 윤곽선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팅기버스에서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꽃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직접 다운로드해서 큐라에서 열어보면 꽉 찬 솔리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레이어뷰로 가서 보니까 안에가 꽉 차 있는 솔리드네요. 다른 꽃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나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니 안이 꽉 차 있는 솔리드입니다. 이런 솔리드를 꽃병으로 뽑으려면 큐라에서 설정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가장 쉽게는요, 이 내부 밀도를 비우게 되면 안에 와플 모양처럼 생긴 인필은 모두 사라지겠죠. 그리고 상단 레이어를 0으로 만들면 꽃병의 가장 윗부분에 뚜껑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라인 벽 두께도 굳이 두 개일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솔리드로 받은 모델링을 꽃병으로 외곽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바꾼 설정값은 완벽한 외벽 만들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저 파란색 라인이요, 노즐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인데요, 외벽만 쭉쭉쭉 쌓아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저 파란색 선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큐라에서는요, 외벽 만들기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열은 다음에 특수 모드를 열어주세요. 특수 모드에서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을 체크해 주면 특수 모드 기능이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특수 모드를 열어 외부 윤곽선을 만드는 걸 체크를 하고 슬라이싱을 해주면 아까와 다르게 이 레이어 뷰에서 이동 표시 파란색 줄이 거의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큐라의 윤곽선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연필꽂이나 꽃병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팅커캐드에서 이렇게 솔리드를 가져와서 큐라에서 슬라이싱을 할 때만 윤곽선 모드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출력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0.3 레이어 높이로 지금 7cm 정도의 통을 뽑아봤는데요. 4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외벽만 쑥쑥쑥 쌓아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출력은 조금 빠른 편이고요. 큐라의 외부 윤곽선 기능과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모델링 만드는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해 주세요. 윤곽선을 만드는 기능을 사용할 때는요, 모델링이 하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오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파란 줄이 생겼습니다. 팔찌를 만들 때는요, 외부 윤곽선 기능을 켜고 그리고 특히 하단 레이어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바닥도 뚫리고 이렇게 외벽만 쌓이게 됩니다. 출력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외벽만 만들어서 쌓아진 팔찌 모양은요, 말랑말랑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팔찌로도 그럴싸하죠? 외부 윤곽선 기능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